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합시다. 자, 이거는 말씀 가지고 믿으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에게 성적을 올릴 것을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는다 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학기가 또 지나고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성적표 좀 어떠냐? 그래 물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 집에 가서 오늘 2부에는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초청을 받은 해서 참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 학교 성적이에요. 학교 성적, 학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 없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시험 없는 세상 없어요. 시험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시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험을 잘 칠 것이냐? 시험은 피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 이것을 여러분이요, 알아야 돼요. 시험은 직면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학교 시험만 아니에요. 학교를 이제 졸업하면 갈면 갈수록 인생 사는 것이 수많은 시험이 많아요. 문제와 사건이 계속 닥칩니다. 문제와 사건들이 그렇게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생 살면서 다가오는 문제와 사건, 시험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려운 시험들을 잘 그렇게 직면해서 그것을 그렇게 도리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난 그런 학생들은요, 앞으로 그것이 세상 살면서 큰 인내의 힘이 됩니다. 시험을 그냥 피하고 도망다니고 시험을 치지 않고 그렇게 포기한 사람 인생 포기가 돼요. 어려서부터 다 어려운 시험들을 거쳐나간 이런 학생들은, 직면한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런 인내심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힘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생이요, 생각과 가치관,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만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보통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과 그런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하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라는 것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연예인들, 연예인 되겠다는 청소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연예인 되겠다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요즘 일부 아이돌 중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빅뱅 승리의 이 친구가 아주 마치 말 그대로 승리한 것처럼. 이름도 잘 졌어요. 승리한 것처럼. 그런데
승리했습니까? 완전히 한국에서 살 수 없을 만큼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기준이 잘못됐어 그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기준 따라서 세상 문화 세상 풍습 따라서 그렇게 성공하겠다고 한 결과예요. 결과가 다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 세상 기준이 뭐예요? 언제나 나중심이에요. 어려서부터 자라가면서 점점 나중심입니다. 부모도 없어요. 나중심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돈이 최고야. 물질 중심이에요. 나는 성공할 거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 그 세상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폐망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기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초청받은 우리 중고등 박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 전환이 되는 나이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 출신이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살아. 근데 이들이 새롭게 그렇게 참으로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과거에 말이요 가지고 있던 체질이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요. 체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성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성장이 발목이 딱 잡혀 있어. 참 옛날 체질이 그 무섭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체질, 복음 받기 전에 가졌던 이 체질. 왜냐하면 이 유대교 출신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체질이 율법 체질이야 그냥 율법 체질이야. 율법 특징이 뭐냐? 율법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으면 된다예요. 믿으면 된다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구원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행함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서 절대자를 만날 수가 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해요. 심지어 시집 장가도 가지 않고 그냥말로 수도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 우리나라에 이미 고아원, 양로원 이런 그 천주교 불교가요. 이 막 선행을 해서 어떻게 하니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또 도덕적인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이런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영적 진리를 뭐예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에 즉시로 아멘.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로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다고. 영원한 생명 얻어요. 그 즉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쉬우니까 말도 안 소리를 한다. 아니 뭘 사람이 뭘 내가 뭘 갖추어야지 뭐 내가 자격이 돼야지.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 거짓말하지 마. 뭐 영접하면 금방 구원받. 말도 안 소리를. 너무 중요한 어마어마한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안 믿어버려 도리어. 어떤 사람이 그러냐? 양심이 고운 사람일수록 그래요. 아주 착한 사람일수록 말도 안 된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는다.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아. 양심이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성취하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뭔가를 해요. 구원은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뭘 한다면 얼마만큼 해야 돼?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노력한다면 얼마만큼 해야 구원 받겠어요? 영생을 값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를 수가 없을 만큼 커요. 어마어마해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방에 공기를 공짜로 지금 마시고 있어요. 이거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걸 돈 내고 마시라 그러면 이거 무슨 가사격 갖추고 마시라면 다 죽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영생은요, 사람의 어떤 노력과 대가로 치를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 1조 갚으라면 1조 갚겠어요? 1000억을 갚으라면 갚겠냐고, 평생에. 아니, 1조입니까? 100조입니까? 1000조입니까? 그 갚으라면 갚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너무너무 자기 형상들을 지어받은 자식이라. 자기 모습을 닮았단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못되고 개판이라도, 꼴통이라도, 남의 뭘 하든지, 여러분 뉴스 안 봤어요? 사형수가, 흉악범 사형수가 수갑을 차고 가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런 아들 아니에요. 아들, 어머니는 아들을 살인범을 안 보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축복을 받는다니까. 이 엄청난 상급을 여러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 그럽니다. 절대 은혜. 믿으면 끝이. 묻지 마세요. 다른 건.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해서 그 사람이 좀 성질이 더러워서 그 사람이 좀 표현이 좀 어색해서 그거는 2차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아멘. 평가하면 안 돼요.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 끝난 거라니까요. 그 세상 사람은 초점을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율법을 가지고 윤리 도덕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잣대를 가지고 사랑을 평가해요.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지금 다 숨겨놓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흉을 매 봅니까? 그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거. 그 속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교 출신들이 이 로마 교회에 예수 믿고 들어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받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 출발이 중요해요. 출발. 출발이 중요하다. 제일 출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요. 처음에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이게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은혜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이 불순자를 했다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왜냐,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데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100% 다 율법이거든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평가하고 이 100% 율법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아예 구원이 없으니까. 유대 교인들이 구원 받았다니까요. 받아놓고 행함은 율법으로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오래 다니다 온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옛날 체질 율법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복음 들으면서 안 고쳐져. 그래서요, 처음에 심겨진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인하여 구원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신앙생활의 기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반으로 삼아야 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새가족들은요, 이런 영적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자, 1절로 3절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시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지고 모델을 세워놔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존경하고 믿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한번 보자. 자, 바울의 결론은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다고 함을 받은 것이다.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 받았으면 지는 잘할 것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럼 3절에 보면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인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믿음 그것이 의롭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던 모세 오경 토라의 내용으로 확실하게 선을 쫙 긋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 예를 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자,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 이 표피를 이 자르는 할례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 처음 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 처음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보다 훨씬
훨씬 이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율법 믿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 언약의 너와 나와의 약속이다.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그렇게 행하셨지. 그것을 구원의 촉구로 할례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나의 피의 약속이다. 약속, 언약의 조건이었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단 얘기. 할례를 행한 이 시기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때 어렵다 하심을 받고 난 이후 14년이나 지난 창세기 17장이었어요. 그러니 할례로 구원,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증거인데 바울은 자꾸 행위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요. 그게 4절 5절이에요.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해서 자기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조금도 그 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한 거 없어요. 내가 일한 대가인데 뭐 일한 내 삭스를 받는 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당당하게 그냥 내 수고의 대가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일 안 했어요. 출근도 안 했어요. 일하지도 안 했어요. 가지도 안 했는데 월급이 왔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일해서 받는 거, 무슨 그 사람이 감사하겠냐? 그러니까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 특징은 뭐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가 착하고 자기가 잘했을 때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건 뭐 감사 없어요. 근데 이거는 손 농땡이 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재나치고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나면 막 눈물 쩔쩔 흘리고 막 은혜 받아요. 제일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 살다시피 하는 출근하는 사람들. 감독님, 이게 교회인지 집인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온 분들은요, 야, 주일날 교회 간다. 비가 오지만, 야, 주일날 교회 간다. 예배들이 가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언젠가부터 매일 교회 나온 사람들 감동이 없어. 탄성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뭐 없어. 자기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아무 감사가 없어. 이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 참 희한하지요. 그러면 죄를 지으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늘 갈급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 아니, 일 동안에도 월급을 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막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걸 은혜라 그래, 은혜라.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바울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라도 지금 이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의로움이 내가 노력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어렵게 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어렵게 되려고 비교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기도도 안 해. 저 사람 저거 막 저 사람 저 무슨 죄죠? 저 사람 저 계속 정죄합니다. 자기는 자기 의로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비판 대상이야. 뭐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용서 안 해. 한번 자존심 상했다 절대 용서 안 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삭스를 준다, 월급을 준다. 큰 선물이잖아요. 큰 선물. 그래서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해놔야 믿음으로 말면 막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행위로 구원받으면 얼마짜리야.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나 성실하게 살았고, 나 이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자랑할 텐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 못해. 은혜다. 아멘. 은혜다. 응?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란 것은 죄진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냐? 믿었더니 의롭게 된 거요. 여러분, Amazing Grace 찬양 아시죠? Amazing Grace 이 찬양은요, 직역을 하면 놀라운 은혜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그 뜻이.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찬송가 305장에 나오는데요. 이걸 누가 지었냐? 한때 잔악 무도할 정도로 노예를 잡아가지고 팔아먹던 노예상. 이 노예상 있던 이 존 뉴턴이에요. 존 뉴턴이 이 노예상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아주 명성이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막 극과 극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웠어. 너무 감사해서 지은 찬송이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모든 게 은혜다 말이야. 지 노래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체험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고백하면서 장차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고백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영원한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해서 그 구원의 잔치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 것인데 우리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 인생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저 받은 이 은혜, 이 영원한 생명,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이런 것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보장된다. 이제는 뭐요? 주님과 함께 누림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거예요. 상황, 환경 아무 상관없어. 절대로 상황이 이 축복 빼앗으려고 수없이 공격해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요, 이 축복을 놓지 말고 함께 늘 누리면서 증거하라고 뭘 주느냐? 교회를 주세요, 교회. 교회가 그런 곳,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복음 공동체를 잘 만들어 놓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생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원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신 구원의 축복을 맛보면서 늘 은혜를 확인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맛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자, 18절로 20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구원 얻은 믿음 이후에 필요한 또 다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제 받는 믿음이 있는데 구원 받고 그 다음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고 나면 이상하게 자라요. 성장해 나가야 돼. 날로 자라가는 도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생각도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이요,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 때. 여러분 못 들어봤죠? 100살 때 아이 낳아서 들어봤어요? 100살 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생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몸 자기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도 90살이에요. 태가 완전히 그렇게 죽은 지 오래돼서 그것도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막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놀랍지요? 눈에 보이는 상황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단 얘기요. 느낌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뭐라 그랬어요?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실망이 되고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어야 되는데 더 믿음이 견고해져지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내가 이렇게 비록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끝난 불가능한 상태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이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아멘.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며 언약을 확실히 성취시키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불가능 같고 전혀 안 돼. 상식적으로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흔들리지 말고 믿으란 믿으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랬어. 믿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성장.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면요, 믿음이 확 성장돼요. 하나님을 처음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누가 흔들리는 갈대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늘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냐? 예배를 통하여 말씀 못 잡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그러면 흔들려요. 여러분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잡고 있었어요. 약속, 언약, 구약 전에 약속하신 거, 신약 새로 약속하신 거. 아멘. 주일 설교는 지금 약속하신 말씀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지. 믿음은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말은 원어에 보면요 믿음은 보증수표니 그러지. 믿음은요 눈에 안 보여요. 보이면 뭘 믿음, 믿음이란 말할 필요 없지요. 믿음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증수표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보증수표예요. 자, 수표가 부도납니까? 음은 부도나도 수표는 부도 안 나요. 수표는 은행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수표란 거는. 자, 여러분의 믿음은 보장된 수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 보장된 수표라니까요. 보증수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는데 나 증거로 다 보여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뭐요? 믿음,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납니다. 결국은 보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구나. 믿음이 보여요. 자, JB 필립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은 너무 적다 그랬어. 이런 책이 있어요. 너 하나님은 너무 적다. 자, 저자는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기 생각 수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산다. 그랬어요. 특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훨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다. 그러면 필립스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상태는요,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상태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믿음만큼 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크기만큼 된다니까.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쓰임 받아. 237 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가슴이 있어요. 가슴에 있냐고요. 하나님은 뭘로 봅니까? 우리가 막 돈이 수천억이 수조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모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돈을 의지하지 뭐. 무슨 하나님 의지합니까? 돈 있으면 다 하지.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 돈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주제에 세계복음화, 237나라 복음화. 아멘. 본당 헌당 없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요.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뭐도 없는데. 돈이 없습니까?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신다. 믿음으로 합시다. 이래야지. 돈이 어디 있어서 뭐합니까? 왜 지사님은 자꾸 돈도 없는데 자꾸 하자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줄 설교도 안 들었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모든 것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계산 다 두드려보고 계산 다 해보고 언제 하나님이랍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본당 지을 수 있는 모래사다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나가야 돼요. 아멘. 뭐 지가 하나님이라고 인상 쓰고 있어. 지가 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참 답답해요. 안타까운 일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우리 교회 그래요. 교회 보세요. 우리 여운교회가 지금 237 나라 보험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우리가 지역 보험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이게 뭐요? 우리 교회 크기예요. 우리 여운교회 믿음이에요. 아멘? 교회가 상태가 지금 여운교회가 어느 정도 쓰임받고 있는가, 여운교회 성도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이 교회의 지금 흐름을 보면 아신다니까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아멘? 앞으로 더 나가야지. 세계 모든 교회 대표적인 교회 돼야지. 당신의 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큰다니까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돼요. 내 쪽발이 그를 가지고 내 스케일을 가지고 무슨 세계범 합니까? 월급쟁이 그 월급 봉투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하고 교회에 영향을 줍니까? 내 스케일 가지고 어떻게 교회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교회에 영향을 미쳐야지. 이야, 저분은 대단한 믿음이 있네. 바랄 수 없는 걸 없는 중에 바라고.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네.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스케일을 체험한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자의 삶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언교회 오신 세 가족뿐 아니라 예언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환경의 행편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참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한 교민이 처음 이민 갔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쥐야로 그냥 죽도록 일을 부부가 한 거요. 허름한 집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 갔어요. 큰 저택을, 막 고급 저택을, 수영장이 있는, 미국은 좀 큰 집은 다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다 있는 큰 저택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이 가정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그렇게 해놓고도 돈 벌기 바빴어. 돈 벌기 바빠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요,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뭐 누릴 시간이 없는 거요.
집은 크지. 그러면 이거 집 큰 어떻게 해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청소하는 아줌마 아침 아버지 출근합니다. 아버지 출근 5시에 퇴근하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딱 옵니다. 와가지고 청소 촥 해놓고 그 좋은 시설에 오디오 촥 들어가지고 탁 들으면서 수영장에 수영 쫙 하면서 실컷 놀다가 5시 퇴근해. 그러면 아니 이 주인은 늦게 퇴근해 와가지고 그냥 한국 드라마 막 갖다 놓고 그 텔레비전 보다가 소파에서 그 넓은 침대 놔두고 소파에서 졸다가 자기를 일수라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바뀐 상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바뀐 상황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도 못 누려. 영적으로 마찬가지. 옛틀에 갇혀, 율법 체질대로 갇혀, 내 옛날 스타일에 갇혀, 그 생각 속에 갇혀 속고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틀에 맞는 삶을 살면서 누려야 되는데 하나도 못 누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0절 24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참석한 모든 새 가족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각 부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야, 영계에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내 인생이 바뀌었다. 터닝 포인트. 아멘.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돼.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매주 시간이 갈수록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 몸 쓰임 받게 돼요. 맨날 10년 전이나 20년 전 지금이나 그 틀에 잡혀가지고 그 스케일에 잡혀가지고 맨날 삼치새끼 먹고 사는데 쩔쩔쩔쩔 매고 맨날 그렇게 언제까지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어놨는데 옛날에 스타일을 갖춰가지고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새틀 인생을 충분히 누리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 입혀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